기가 막히게 뻔뻔입니다. 자, 당당하게 기막힌 행동을 보여주는 이웃들이 있다는데요.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. 자, 이곳은 쓰레기 분리수거장. 한 여성이 공용 수도를 틀고 있는데요. 자, 연결된 호스에서 물이 촥 그대로 파란 차 분이 위에 콸콸. 딱 봐도 세차 중이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여성, 이 차량, 이 구도 어딘지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그렇습니다. 지난 월요일 한번 방송했는데 저 여성 방송을 못 봤는지 계속 이러고 있더라. 그렇다니까요. 아, 이런 양반들은 사건 반장 안 보신다니까요. 그렇습니다. 지난 5월 2일 날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. 당시 그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이 주민이 지난 월요일 날 사건 반장에서 제보한 사건이 있습니다. 채취한다고 그걸 찍어서 이제 사건 반장뿐만 아니라 뉴스도 나왔는데 아마 저 주민은 저걸 못 본 것 같아요. 못 봤으니까 저렇게 하겠죠. 이날 아침 이제 차를 옮기면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세차를 거하게 하는데 뒷유리까지 저 세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보자가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. 출동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사실 확인 중인데 어쨌든 저런 도로에서 무단으로 세차를 하게 되면 범법이 되기 때문에 저 여성분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웬 남성이 버스 좌석 두 개를 차지한 채로 가로 본능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쭉 맞이 신발까지 벗어두고 다리를 저렇게 창가에 탁 올려놓고 룰루랄라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는데요.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교수님. 아, 네. 저렇게 가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저 이상하게 진짜 버스를 타고 가세요. 아, 본인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너무 불편하고요. 왜 도대체 저렇게 신발까지 벗어놓고 저러는 겁니까?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문화 선진국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시민의식 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보는 사람은 진짜 눈도 불편하고 또 냄새도 납니다. 아유, 알겠습니다.